각자의 일터를 찾아 바삐 움직이는 출근 시간대 교체로.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여성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입니다.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여성의 역할을 세심하게 보호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200여 명 중에 여성 예비 후보는 8%에 불과합니다. 아직까지 뭐 여성이 나오는 거를 남성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거죠. 뭐.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일단 남성들이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저녁 이후 시간을 가정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려운 점 또 이렇게 의정 생활에 참여했을 부분들이 어려웠던 그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. 충북에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선출된 여성 정치인 비율은 아직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. 각 당의 중앙당에서는 여성 우선 공천 비율을 고려하는 등 여성 정계 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정계에서는 여성 정치인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점도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그런 기회를 확보하기보다는 그 외부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가. 지난 민선 5기에 당선된 여성 정치인 중 비례대표가 60%. 경쟁력 있는 여성 정계 인사를 배출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.